자, 13, 14.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장이면서 하나는 어휘를 물어봤죠. 하나는 뭘 물어봤어요? 빈칸에 들어갈 물어봤지? 빈칸에 들어갈 것을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셀레스트리아라는 단어를 알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겠지.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해봤어. 자, 해석해보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어? However가 나왔죠? 위에 문장하고 대조된 문장만 자,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겠지. 여기까지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해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게요. 처음에 보니까 solar system is not unique. 태양계는 어떻게? 하나의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It is unreasonable and then unscientific. 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은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죠. 뭐라고 말하는 게? To say라고 말하는 것. 자, to say가 진짜 주어지? Through the numberless celestial system, 뭔가 이런 blank 시스템을 통해서 there are no other planets. 다른 행성이 없다. 다른 행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장이죠? 자, 여기서 위치의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서 support life in advanced form. 자, 발전된 형태의 advanced form이죠. 발전된 형태, 더 발전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다른 행성들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솔로 시스템이 태양계잖아요. 됐어? 자, 그런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어디 있어요? Heavenly는 천체죠. 이 단어 알고 있지? 아, 이 단어를 몰랐어? Scientific, 과학적인, article, 자, 예술적인, unstable, 자, stable하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 문장이죠? Heavenly가 천체야.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틀려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고등학교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어요. 자, 그러나, the human mind has found,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It's difficult. 그것이 어렵다고요. To get used to ideal. 그 대트 이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어떻게 어렵다. 뭐? 자, blank at the center of all things.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자, 천 태양계 이외에도 뭔가 다른 행성들이 있다라는 거지. 됐죠? 뒤에 문장 보니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예시가 뒤에 문장 보니까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에 없다. 라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이거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큰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에 대해서 배우지만 공존한다고 생각해. 지구가 태양을.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지. 됐죠?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까버리는 거야. 왜? 여기서 어렵게 만들죠? 자, 문장 봐보세요. 여러분이 읽을 때, 니네들이 읽을 때좀 어렵게 나와. 인간은, 또 human mind,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인간은, 알겠죠? has found. 그것을, 자, 어렵게 생각합니다. 목적격 보호죠? 자, 근데 difficult는 형용사니까 difficult enough까지 나왔죠? enough to의 to는 뭐야? 뭐뭐 할 정도로지. 근데 can used to나 be used to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에가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기에 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고 명사가 나오면 뭣뭣에 익숙하다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죠? 됐어? 그럼 아이디어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격이겠어? 동격이겠죠. 그러니까 that 이하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다 이거지.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enough to가 나오면 뭔말 정도로야. 그지? 근데 이 문장은 그게 아니었어. 이게 가짜 주어야. 가짜 목적어야. 이게 진짜 목적어야. 맞죠? to 이하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다. 알겠어요? 자, 이 문장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 we are not at the center of all the things.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지 않다.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은 difficulty enough,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걸 부사의 뭔말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보니까 자 천체라는 거하고 위안 아시죠? 여러분 이걸 넣어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 1번을 넣어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어렵다 이건 쉽게 생각하는 거지 됐죠? 자 지구가 어떻게 뭐다? 천체의 중심에 있다 그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또 자 우주는 어떻게 지구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가 지구의 중심이 아 우주가 뭐의 중심이 아니다. 자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은 자 어렵다. 이거라고 찍었어요 혹시? 답은 국어적인 문제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알겠죠?